행과연은 이렇게 아홉 개 칸 내놓는 것도 되게 좋아하죠. 아니면 쭉 나열하든지 해가지고 제시된 단어랑 세 개의 단어랑 공통 연상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나오는 문제였죠. 근데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일단 딱 봤더니 커피를 정답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커피는 카페인과 관련돼 있고 열대기의 커피가 나오죠. 브라질 커피 유명해, 바리스타 유명해, 네 개다라고 했었죠. 그래서 내가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왜? 네 개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출제자가 생각 못 했던 걸 확률이 있다는 거야. 대부분 네 개, 세개 이상이나 정답을 줬다는 거죠. 흐름을 보게 되면. 왜냐, 이거는 거듭 말하지만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. 추리하는 거니까 약간 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것처럼 세 개의 단어랑 공통 연상되는 걸 물어보게 되면 세개 이상인 건다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야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전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문제 형태 중에 어렵게 나온, 행과형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온 형태 문제는 이제 이 문제죠, 이 문제. 형태는 똑같은데 훨씬 더 어려워요. 가로, 세로 이렇게 내게 되면은 얘랑 관련된 걸 연상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고,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. 5번이 정답. 그렇죠? 다중인격, 인격장애, 인격반응이라는 건 약간 심리학적 용어예요. 출제하는 사람은 심리학과 출신이니까 그걸 낸것 같아요. 약간 어렵긴 합니다. 근데 일단 이 문제는 5번을 체크했으면 훌륭한 것이고, 체크할 수 없다, 정말 모르겠다 그러게 되면 연결되는 두 개, 그러니까 여기 중에 연결되는 두개 단어가 관련됐으면 그걸 정답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. 하나는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? 세 개짜리 있으면 체크하시고 없으면 두 개짜리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맞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.